오케이, 지우 통문장이네. 이용 타도 만들게. 네.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크리스탈이 백화점에 있대요. Crystal is at the department store. 오케이. 그러면 조금 바꿔서 크리스탈이 백화점에 있었니? 하고 싶으면. Okay.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아니 두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이거요. 어 이거 이거. 아니 현재 시제. 이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요?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was를 써야지 과거라네. 어? 야, 동사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be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지 시제도 과거 시제가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한다. David takes a walk with his dog. 오케이. 그러면 데이비드는 개와 함께 산책하지 않았었다는? David didn't take a walk with his dog. Okay.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거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만약에 산책을 했었다면? 했었다. 뭐라고? Talk? David talk? Spelling? T U 응? T U 오케이. 산책을 했었다 하고 싶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얘들 둘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합쳐질 거 아니야. 합치면 뭐가 돼요? 스펠링. T-O-K? 선생님이 지금 take의 3단 변신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Take, talk, taken. 그럼 스펠링? T? T U take took taken이었어. take took taken 불규칙 변화. 그래서 또 까먹었으니까 이제 한번 또 시험 칠 때가 돼가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태호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일어났대요. 태호 walk 잠깐만요. 태호 그 다음 walk off at 7:30 this morning. 오케이. 그러면 at 7:30 this morn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n did Taeho wake up? when did Taeho wake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 몇 시 일어났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set the alarm clock last night. the alarm clock. Okay, 그러면 set the alarm 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 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뭘 했었니? 그래, 어젯밤에 뭘 했었니가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I 어젯밤에 뭘 했었니? What did she do? 그렇지. 그녀가 어젯밤에 뭐 했었.. 뭐야? 그녀가 어젯밤에 뭐 했었니? What did she do last night? What did she do last night? Okay. She set the alarm clock last nigh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re you in
오케이 okay, 이렇게 물어봤는데 있었으면 Yes, I was. Yes, I was in the park. Yes, I was. Yes, I was in the park. 그다음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시제? 아, 과거 시제. 누구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과거 시제인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그다음에 오케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중에 did니까 과거 시제죠. do 더즈면 현재 시제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중이었니? Were they laughing loudly? Were they laughing loudly? 오케이 okay. 물었는데 맞으면? Yes, they were. Yes, they were. 오케이 okay. 아니었으면? No, they weren't. No, they weren't. 오케이 okay. 그래서 Loudly가 생략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비동사. 비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과거 진행형. 그다음 계속해서 제임스 농구 잘했었니? Did James play basketball? 제임스 아이고 키보드 왜 이래 플레이 well 오케이 라고 물어봤는데 yes he did yes he 아이고 he did 자 못했으면 no he didn't no he didn'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Okay. 얘하고 얘하고 얘가 있네요. 1, 2, 3 중에 같은 애는 공통적인 녀석은 1번하고 같은 애 있나요? 없어요. 2번하고 같은 애는 있나요? 누가 2번하고 3번하고 같아요? 그렇죠? 틀렸죠. 어허 그 얘기 또 해야 되나?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난 요가를 한다. 영어를 읽어보세요. I do yoga. I do yoga. I don't like it. Do you like it?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뭔데? 하다. 그래서 뭐? 운동사. 얘들은? 다 까먹었네. 요새 공부 안 하네요. 복습도 안 하고. 얘는 대동사. 오케이. 여기 like가 있는데요. I don't like it. Do you like it? 만약에 요거 가지고 요것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너는 요가 하니는 뭐야? Do you?
라고 물었는데 안 하면 뭐라 그래? 안 하면? 누가 안 한다 그러면? No, I don't. I don't. 완벽한 문장으로. Do you? Oka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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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네. 그렇지? 얘를 1, 2, 3, 4, 5라고 하자. 응? 1번하고 같은 건 누구야? 5번. 예? 그럼 1번, 5번. 그럼 같은 거 하나 더 있는데. 3번. 그래. 얘들 전부 다 하다야 하다 본동사. 어? 얘는 지금 눈에나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두 속에 두가 숨어있고 그 숨어있는 두를 보고 뭐라 그래? 부동사. 부동사 숨어있다가 뭐 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not 넣고 싶어. 그래서 얘들은 조동사. 그 다음에 3번 두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다 치자. Do you like it? 했더니 yes I do 했어. 그러면 이걸 지우고 뭘 쓸 수 있는 거야? Yes I do. I like it. Yes I like it. 어? Like 무슨 시야? 하겠어. 그래서 얘는 대신 온 대동사라고 한다고요? 어? 그러면 얘랑 같은 거 1번, 2번, 3번인데 1번하고 같은 건 2번이야, 3번이야? 2번. 어? 3번이지. 노 히 디든트 플레이 배스켓볼. 여기 플레이 보여? 여기에 생략된 플레이 보여?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으니까 얘하고 얘는 다 조동사라고요. 묻고 싶어서 의문 조동사, 난 넣고 싶어서 부정조동사라고 한다고요. 부정문 만들고 싶어서 튀어나온 did 조동사, 묻고 싶어서 튀어나온 조동사 did. 얘는 뭐야 그러면? 1, 2, 3 방금 전에 두 does did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몇 번이야 1, 2, 3 중에? 1번. 1번 본동사야? 3번. 그러니까 대신 얘는 대동사는 얘를 지우고 대신 동사를 이 자리에 쓴다고요. Yes, he. He play basketball. 어디가 틀렸게? Place. 어디가 틀렸게? 지금 did 대신 쓰는 동사 아니야? did 대신 왔는데 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왜 써? yes he does라고 지금 대답했냐? 어? 만약에 does James play basketball well? 이라고 물어봤다 진짜 현재 시제로. 어? 그랬으면 여기 대답은 뭐야? yes he is야, yes he can이야, yes he does야, yes he do야, yes he did야. yes he does. 그럼 얘는 뭔데? 얘 본동사야, 조동사야, 대동사야? 대동사. 그럼 얘 대신 얘 지우고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Yes, it plays basketball well. 아이고 스펠링이 좀. Yes, he plays basketball well이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과거 시제로 did James play basketball well 했어. 그래서 대답이 yes, he 뭐였어? Played. Yes, he did였고 did 대신에 뭐란 말이야? Played basketball well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학교 버스가 곧 도착할 거니? 오케이 물어봤더니 No, it won'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요? 미래 시제.
얘 실제 얘는 둘 중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이세 종류 두 가지 뭐랑 뭐를 배웠지? 이다 있다. 아, 비동사야 얘가. 이다 있다야 얘가. 아, 그거.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건 뭔데 그러면?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 그것을 해석할 때를 보고 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데? 인칭 대명사. 이거 보세요. It's not cool. 무슨 뜻이야? 춥지 않다.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 오케이. 그러면 인칭 대명사란 말은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뭐 대신 왔어요? our school bus. Our school bus.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will it arrive soon? No, it won't. Arrive soon. 그래서 미래시제인데 미래시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양념시 will을 쓰는 경우하고 be going to 쓰는 것 중에서 will을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고 계시는 중이니? Your father reading newspaper. Is your father reading newspaper? 했더니? No, he isn'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고? 현재 진행형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비동사고요. No, he isn't reading a newspaper. 아, 어를 편히 빼먹었네. 어 써야 됩니다. Is your father reading a newspaper? 오케이. 그 다음에 타냐는 그녀의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타냐 isn't wearing her jacket. Isn't wearing jacket. 오케이. 그 다음에 책들이 그 책 선반들 위에 있을 거야. Books will be on the bookshelf. Will be on the bookshelf. 오케이. 그래서 같은 시제인가요? 아니죠. 진행형과 얘는 미래 시제인데 조동사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books랑 원래 같이 쓰는 비동사는 R인데 R 쓰면 안 된다고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gather in the stadium.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오케이. 안 모여 있었으면 뭐라 그래요? 모여 있지 않았다. No, they didn't. They didn't gather in the stadium. 모여 있었으면. Yes, they did.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did가 셋이나 나왔네. 오케이. 1, 2, 3. 1번하고 같은 애 있어요? 네. 몇 번인데? 2번. 2번이죠. Didn't gather in the stadium.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하다시가 있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did를 보고 뭐라 그러고? 조동사라 그러고 얘는 뭐라 그래? 대동사.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Yesterday gather in the stadium 하면 아이고 하면 어디가 틀렸게? gather 거기에 없었다는 얘기는 규칙 변화란 얘기죠. Yes, they gathered in the stadium.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다시인데 안에 did 들어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 대신에 yes, they did.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